루마에서 드림 머신이라는 새로운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을 발표했습니다. 제 사용 소감을 말씀드리면 문제는 많지만 테스트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였습니다. 가입 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하루 10개 총 30개까지 비디오를 만들 수 있으니 테스트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입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루마 AI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에서 루마 드림 머신을 클릭합니다. 루마 드림 머신 홈페이지에서 Try Now를 클릭합니다. 가입할 메일 종류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메일 주소를 클릭하거나 입력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루마 드림 머신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 텍스트 입력으로만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 비디오는 프롬프트 입력창 아래에 표시되는 드림 머신의 추천 프롬프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추천 프롬프트를 클릭합니다. 드론이 공중에서 캐슬의 탑 주변을 촬영하다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웅장한 내부 홀로 들어가는 장면을 만들라는 것이네요.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비디오가 만들어지는데 사용자가 많으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요청한 대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또 다른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인 소라의 거리를 걸어가는 여성입니다. 매우 유명한 영상이죠. 이 영상이 있는 페이지로 가면 영상과 함께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프롬프트를 복사합니다. 루마 드림 머신으로 전환하고 프롬프트 입력창에 붙여넣은 후 도쿄를 서울로만 바꿔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도쿄를 서울로 바꿨는데 간판도 그렇고 일본 느낌이 나는 것은 아쉽네요. 손 모양도 어색하네요. 비디오를 저장하고 싶다면 비디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비디오 저장을 선택합니다. 저장된 비디오의 정보를 확인해봤더니 길이는 5초, 너비는 1360, 높이는 752픽셀, 초당 프레임 수는 24였습니다. 루마 드림 머신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 이미지는 미드저니 인공지능에서 만든 것입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그녀가 살짝 미소 지은 후 사라져버리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 아쉽네요. 이제부터는 사용한 프롬프트와 결과만 보겠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테디베어를 와이드 샷으로 촬영해줘. 에펠탑과 공원은 잘 표현되었는데 테디베어의 스케이트보드는 어디 갔나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표범이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가는 장면을 만들어줘. 괜찮습니다. 약간 끊기는 느낌은 있네요. 다양한 물고기, 색색깔의 산호초와 암석이 있는 시내에 젊은 여성이 다이빙을 하는 장면을 만들어줘.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수족관 바깥에서 구경하는 느낌이네요. 은하수를 배경으로 커다란 항모와 여러 대의 소형 전투기들이 있는데 전투기가 레이저 빔에 맞고 폭발하는 장면을 만들어줘.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런대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걸 요청했습니다. 초승달이 뜬 밤에 성에서 아라비아의 공주와 왕자가 만나는 장면을 만들어주는데 종이 공예로 표현해줘. 종이 공예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장면 자체는 귀엽네요. 반전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인 스타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의 제다이 기사로 등장한 것을 기념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배우 이정재 씨를 닮은 제다이 기사가 광성엄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줘.
전반부는 좋은데 후반부는 오 마이 갓이네요.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루마의 드림머신으로 비디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풍경, 사물, 동물 등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사람의 손, 팔, 다리를 표현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해봤던 여러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중에서는 가장 나아 보이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